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찰은 7월 9일 17시 17분경 박원순 서울시장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7시간 동안의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하여 7월 10일 00시 01분경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서울시장 공간에서 변사자 발견 장소까지 동선을 파악 중에 있으며 향후 변사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후는 간단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은 어디 있나요? 지금 현재 검시 중에 있습니다. 검시 중에? 예. 지금 그러니까 병 어디서 검시하고 있어요? 발견 장소 주변에 검시. 감식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아직 발견 장소에 있다는 건가요? 예. 발견 장소는 어딘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은 숙종문과 그 다음에 삼청각 그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를 공개하실 예정은 없나요? 그것은 수사 비로상 좀 그것은 좀 곤란하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 감식 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궁금하시겠지만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현장이 아닌 곳에서는 발견된 바가 있나요? 현장에서 지금 감식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지만 지금 경찰이 직접 유서의 존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발견 당시 상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서 좀 상세한 그런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 시장 현재 성추행 고소권은 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게 맞나요? 그래서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처럼 그거는 이제 접수돼서 수사 중에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확인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병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유족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공간에 나와서 와룡공원 올 때까지 이동은 혹시 어떻게 했는지는 파악이 됐나요? 저희들 현재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수사한 바로는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것 또한 좀 더 동선을 면밀하게 수사를 해봐야 정확한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견된 곳이 인적이 드문 곳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CCTV에 와룡공원 CCTV에서 발견된 시간이 몇 시쯤 되죠? 와룡공원 CCTV CCTV 상으로 최종 행적 시간이 10시 53분경에 지금 와룡공원 요 뒤쪽으로 해서 걸어가시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오전입니다. 가회동에서 10시 44분에 나간 걸로 체크가 됐는데 7-8분 만에 이곳에 올 수가 있나요? 도보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일단 택시로 이동해서 와룡공원에서는 도보로 산으로 올라가신 걸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예. 공간에서 와룡공원까지 택시로 이동한다고요? 예. 말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도보로 이동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상으로 볼 때 도보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다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드린 것은 공간에서까지 공원 요 입구까지 올 때까지는 택시로 이동한 것으로. 소지품에 물통 말고 또 뭐 있었나요? 물통 외에 또 어떤 소지품들이 있었나요? 맹암,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금전 뭐 이런 것들이 필기 도구 뭐 이런 것들이 확인. 명암은 자신의 명암 맞는 예. 거예요? 서울청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사실 접수되었고 거기에 수사 중에는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고인의 명예와 유족의 명예를 그 사자 명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인해드리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접수됐습니까? 예? 접수 날짜가 언제입니까? 보도장 접수된 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7월 8일로 그렇게 보이는데. 접수된 사실을 고인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방법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지금 변사체가 발견이 되고 해서 요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기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종합적으로 수사를 해서 다시 한번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상 흔적이 있었습니까? 자상 흔적. 그건 지금 현재 종합적 감식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발견 장소가 등산로는 아닌 거죠? 등산로에서 발견된 거 아닌 거죠? 조금 떨어져 있는. 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사하고 이쪽으로 내려오시나요? 예? 마지막 통화자는 좀 확인이 됐나요? 그건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수사하고 예. 이쪽으로 내려오시나요? 예. 죄송합니다. 어느 쪽으로 내려오시나요? 사람이 죽었는데 웃음이 나오십니까? 누가 웃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웃음이 그런 식으로 나오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면 안 되죠.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웃음이 나오십니까? 마치겠습니다. 네.